혜진 씨 쇼핑했어요? 이번엔 또 뭘 샀대? 감사합니다. 오늘 과연 뭐가 들으실까? 신선함을 가득 담아서 배달합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열어볼까요? 청주의 마을 기업 작업장. 아이고, 아침부터 힘 좀 쓰는 이분들. 커다란 상자를 옮기고 또 옮기시는데요. 어디 보자. 아 있나. 시금치부터 양배추, 감자. 요즘 제철 농산물 다 모였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오면서 살짝 둘러봤는데요. 네. 여기가 뭔지 모르게 박스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기가 그럼 유통 창고 같은 곳인가요? 그냥 일반 유통 창고는 아니고요. 저희 회원들이 계약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들을 여기 들어와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생산자별로, 품목별로. 농산물 꾸러미는 당일 아침 갓 수확한 여러 가지 제철 농산물을 한 상자에 담아서 소비자에게 배달하는데요. 한마디로 농산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죠. 이야, 싱싱한데요? 그럼 이게 오늘 아침에 들어온 채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 많은 채소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건가요? 마을 기업의 주인, 바로 유기농 영농조합의 조합원인데요. 조합원들의 농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잘 익은 방울토마토들 정말 탐스럽군요. 우와, 토마토가 엄청 많아요. 아유, 토마토 제철입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빨갛게 익어가지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유, 맛있구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털털한 혜진 씨, 옷에 쓱쓱 닦아서 한 입에 쏙. 사장님, 토마토가 엄청 달아요. 완전히 제철이거든요. 아주 지금 맞습니다. 지금 제대로 오신 겁니다. 아주. 농장에서는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것은 조합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렇게 친환경 재배하시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 많이 힘들죠. 근데 이렇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한 고집이 있습니다. 이게 농산물이 직접 드시는 거 아닙니까? 드셔서 건강하고 우리 몸에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농산물보다는 아무래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을 해서 소비자님들이 드시면 더욱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조합원의 농장. 싱그러운 초록빛 시금치들이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저는 이렇게 파는 것만 봤지 시금치 밭에는 처음 와보는데요. 제가 사실 시금치 무침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맛있는 시금치 무침을 해먹으려면 건강한 시금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맛있는 시금치 고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시금치는요, 색상이 선명하고 싱싱하면 좋은 시금치입니다. 농장은 요즘 한창 수확기라서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바쁘다는데요.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것도 잠시. 농민이라면 누구나 팔로 걱정이 앞서기 마련. 하지만 조합원들에겐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농사가 아무리 잘 됐다고 해도 이 팔 수 있는 팔로가 개척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 네. 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판매를 다 해주니까 그냥 걱정 없이 농사만 짓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이 나서서 탄탄한 판로를 만들어뒀기 때문에 농부는 농사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소비자는 보다 건강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 자식을 떠나보내는 심정 같으실 텐데 그 마음 네. 어떠신가요? 예, 참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키운 이 시금치가 소비자한테 가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작업장.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꾸러미 배달이 있는 날입니다. 농산물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포장 후엔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라벨을 붙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포장된 채소를 보고 있는데요. 마치 이 채소 건강합니다라고 증명하듯이 라벨에도 딱하니 무농약 하고 붙어있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여기 라벨에는 생산자와 그다음에 그분의 생산자의 인증번호 그다음 생산지, 언제 생산했는지, 언제 포장했는지, 날짜까지 다 해서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라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애써 키운 농산물이 헐값에 팔리는 일은 없습니다.
마을 기업과 생산자가 함께 가격을 책정해서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꼼꼼하게 포장을 마친 농산물 꾸러미,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배달길에 출발! 이렇게 꾸러미를 차에 다 실었는데요. 제가 처음 포장서부터 이렇게 물건을 실기까지 다 지켜봤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유통과정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농산물 생산하시게 되면 그 경매로 넘어가서 도매인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 재배한 농산물을 농민들이 이를 갖고 오시면은 여기서 바로 저희가 포장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직거래로 바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중간 과정이 없어지니까 가격도 저렴해지겠네요?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신선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농산물 꾸러미가 도착한 곳. 꾸러미 배달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을 기업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제철 농산물. 상자를 열어볼 땐 설레기까지 합니다. 제가 열무김치 담으려고 그랬는데 마침마치 열무하고 얼갈이가 같이 와서 너무 좋아요. 네, 요즘에 이제 열무, 얼갈이 김치 담을 딱 시기라서 그래서 한번 그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사실 많이들 이제 마트나 시장에서 사드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꾸러미를 받아드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우선은 제가 따로 마트나 장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이렇게 싱싱한 제철 채소를 집에서 그냥 간편하게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고요. 무농약으로만 되어 있어요, 채소들이. 내 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질 좋은 농산물입니다. 게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는 꾸러미.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선물입니다. 이게 너무 맞더라고. 근데 이 꾸러미를 받고 엄청 좋아하시네요. 다행이네요. 야, 근데 아침부터 막 다니시느라 힘드시기도 한데 그래도 굉장히 보람차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물건을 받으시고서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은 아주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큰 보람을 느끼는 일, 앞으로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저희가 꾸러미가 주로 이제 반찬용으로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소비자분들의 요구가 어떤 샐러드용이라든가 즙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직한 농부들이 키워낸 농산물을 아주 신선하게 착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농산물 꾸러미. 여러분의 가정에도 찾아갑니다.